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마지막 4강 티켓의 주인공은 결국 시즌 최종전이 열리는 내일 가려지게 됐습니다. 조금 전 SK가 두산에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면서 4위 LG가 5위 SK 승차가 한 경기 차로 좁혀져 마지막까지 예측 불허의 상황이 됐습니다. 김경목 기자입니다. 두산이 4회까지 5대0으로 앞서가자 SK 선발 투수 김광현도, 이만수 감독도 표정이 점점 굳어집니다. 관중석에선 LG 팬들이 서울 라이벌 두산을 응원하는 진풍경이 연출됐습니다. 하지만 경기 중반 SK의 역전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5회 한 점, 6회 넉점을 몰아치며 단숨에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연장 10회, 볼넷과 수비 실책으로 이어진 무사 2, 3루에서 조동화의 희생플라이가 나옵니다. SK 팬들은 열광하고 LG 팬들은 물론 TV로 지켜보던 양상문 감독도 아쉬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이후 SK가 한 점을 더 보탰고 두산이 마지막 만루 기회를 허무하게 날리면서 SK가 7대5로 승리했습니다. 오늘 SK의 극적인 승리로 4위 LG와 5위 SK의 승차는 한 경기 차. 최종전에서 LG가 승리하면 4강을 확정짓지만 LG가 패하고 SK가 승리할 경우 두 팀은 승률까지 같아지게 돼 상대 전적에서 앞선 SK가 4강행 막차를 타게 됩니다. 내일 최종전에서 SK는 롯데, LG는 넥센을 상대합니다.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대역전 드라마가 써질지 팬들의 관심이 집중됩니다. 채널A 뉴스 김경목입니다.